아빠, 오늘도 회사 갈 생각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깨 마사지 해드릴게요.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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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럭.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 리아, 너 용돈 달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시면 더 좋고요. 이 녀석 정말 속 보인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거. 자, 여기 10,000원. 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마, 오늘따라 뱃살도 없으시고 정말 미인이세요. 얘가 왜 이래 남사스럽게. 아니, 그냥 너무 예쁘셔서요. 닮았다. 엄마가 뭘 닮았어? 뭐가? 엄마, 아이유 닮았어요. 아, 얘 어디 가서 뭐 그런 얘기 하면은 엄마 욕 먹어. 아, 진짜요? 잠깐, 너 뭔가 수상한데 너 용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그런데 저 준비물 사기 만 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다니유 씨? 다니유? 아, 얘도 참. 자, 여기 10,000원. 엄마가 그래도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 말이야. 이쁜 걸로 말이야. 아빠가 감사합니다, 다니유 씨. 아니니까. 돈 벌기 힘들다. 죽을 엄마한테 내가 아이유라고 하다니. 역시 세상은 자본주의라니까. 엄마는 3단 뱃살, 아이유는 3단 곰. 코코로 빙퐁. 아이유는 무슨 어른 유기했지. 엄마도 정말 주책 바가지라니까. 아니, 할미인가? 포해. 리아야, 돈 벌기 힘들지? 어? 3단 뱃살 어른유 등장이요! 똘맹지! 하지만 괜찮아. 벌써 돈을 이만큼 모았는걸. 조금 더 모으면 돼. 히히히히. 댕댕아, 나도 한 판만. 잠깐만, 이것 좀 하고. 아니, 나도 조금만 하자고. 아, 이거 하고 있잖아. 나도 조금 시켜달라고. 아니, 끝나고 준다고 했잖아. 아니, 나도 하고 싶다고. 나도 감정이란 게 있어. 아니, 뭐라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게 네 거야? 내 닌텐도야. 왜, 나 정말 너 섭섭해? 내가 닌텐도도 못 사는 거지라는 거야? 너 그냥 가스라이팅이야 그거. 에? 뭐라는겨? 됐어, 나도 곧 있으면 닌텐도 살 수 있거든. 이 치사빵꾸야. 에이. 에? 나도 닌텐도 살 돈 있다고. 날 무시하다니. 며칠 내내 아빠의 지독한 하수구 발냄새를 참아가며 발 마사지, 어깨 마사지 하며 꾸준히 받은 용돈으로 오늘은 닌텐도를 꼭 사야겠어. 에? 왜 내 방이 문이 열려있지? 에? 어? 왜 내 옷들이 이렇게. 어? 분명 여기에 뒀는데? 어? 어디 갔지? 어? 없어! 내 용돈이 없다고! 어? 창문은 또 왜 열려 있는 거야? 어? 설마 도둑이라도 든 건가? 안 돼! 어떻게 모은 내 용돈인데? 안 돼! 오스컬. 꼬마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마음의 평화가 올 거란다. 할아버지가 이 붓을 선물해 줄 테니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걸 한번 그려보렴. 이 붓 말고 닌텐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그거라고요.
닌텐도를 그리면 닌텐도가 나올지 누가 알겠니? 저를 놀리시는 거냐? 닌텐도는 가질 수 없지만 닌텐도라도 그려서 내 마음을 채워보는 거야. 한번 그려볼까? 파란색으로 옆을 만들어주고 닌텐도는 맞아 이렇게 갸름하게 생겼었어. 그리고 빨간색으로 마지막 조이스틱 부분을 살짝 그려준 다음 버튼을 그려주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그렸다. 닌텐도 정말 가지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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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닌텐도가 생겼잖아. 어, 이게 꿈이야, 섹시야? 어, 이거 꿈 아니지? 어, 진짜 그 할아버지 말대로 그리니까 닌텐도가 생기네. 어, 어, 그럼 어, 배가 고픈데 피자를 한번 그려볼까? 어? 먼저 돌을 쓱 그려준 다음 안을 치즈로 슉슉슉슉슉슉 채워준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페페로니 피자가 좋겠다. 페페로니 피자는 빨강색이니까 빨강색으로 페페로니를 네 조각을 그려야겠어. 완성! 설마 이러면 정말 피자가 나온다고? 어? 어? 뭐야? 진짜 그려지는 대로 나오잖아! 오! 대박 사건! 오. 아, 이게 무슨 진짜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어? 뭐야? 어, 무슨 일이지? 아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TV를 가져간 것 같아요. 어, 우리 TV. 오. 엄마, 도둑이 냉장고도 가져갔어요. 어, 이럴 수가, 냉장고. 잠깐만, 여기다 뒀던 내 자전거도 사라졌어. 이 도둑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에이, 엄마, 아빠, 요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붓으로 그리면 뭐든지 다 나와요. 아이, 진짜래도요. 빨리 그려보세요. 어, 어, 그래. 어, 리아가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러나 봐. 우리도 그림 그려, 그림 보자. 어, 리아도 놀아줘야지. 리아 많이 심심하구나.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던 어, 내 자전거나 그럼 그려봐야겠구나. 어, 내 자전거. 어, 내 자전거. 너무 슬퍼.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이렇게 바뀌도 있었고. 너네들도 잊어먹은 거를 그려보도록 해. 네, 그러면 나도 한번 TV를 그려볼게요, 옆에서. 아, 다 그렸다. 이게 내 자전거였어. 어, 뭐야? 내 자전거가 그리니까 나왔어. 어? 어? 내 자전거야. 어, 보고 싶었어. 잠깐만, 어. 그럼 나도 TV가 그리면 나올까? 그렇지. 오, 팁이다. 오, 이것도 어? 진짜. 오네. 오, 이거 우리가 샀던 그 브랜드 TV 아니야? 브랜드 TV 최신형 TV 이게 나오다니. 정말 리아야. 오. 리아야 왜 거기 있어? 저는 표정을 그렸더니 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빠, 나도 냉장고를 다 그렸는데. 어. 어? 아니. 어? 진짜 리아야. 리아야 이거 냉장고가 진짜 나오고. 그림 그린 대로 진짜 나오네? 아빠 표정이 한 번 더 변했어요. 어. 오. 설마 그러면은 이거 이것도 될까? 뭐 머리를 잘 생각해. 우리 부자 될 수 있어. 그래. 금 그려보자. 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 어, 글쎄요. 둥기 같아? 네. 반응이 좀 안 좋은데? 맞아요. 이렇게 색칠도 해주면은 금괴 같지 않을까? 와 치즈다. 아니야 이거 그림신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금괴 같으면 금을 주실 거고 아니면 치즈를 주시지 않을까? 했다? 금괴! 와! 아! 양 터지는데요? 아이고 그럼 요루루가 그려봐. 알았어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니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먹고 살겠어요? 아빠 진짜 잘 안 나오시네.
있다. 여보 반성해요. 초등학생인 요르르보다 못 그린다면. 아니 양털 나왔어. 어! 어 뭐야? 와 진짜 큰 게! 와! 야 그러면 이거 이거 100개만 그리면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님? 맞아! 내가 그리면 뭐야? 내가 그리면 노란색 양털 100개 나오고 아. 요르르가 그리면 금덩이 100개 그래, 나오고 그래 요르르 오늘 여기다가 깜지 써! 금으로 깜지 써! 계속 그려! 아 우린 부자야! 요르르만 있으면 여보 우린 요르르만 있으면 부자라고 어? 여보! 어 회사 때려쳐요 아. 요르르가 금개 그려줄 텐데 뭐! 어어어 요르르 여기다 100개 그려 아 난 어머. 부자야 많이 죽일 수 있는 칼을 주세요 이게 뭔 그럼 안 돼!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